빵빠라빵 빵빵 빵빵순입니다. 빵구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입양에서 이번 주 업데이트 관련된 소식이 올라왔는데요. 바로 여기 이 캠핑장이 싹 다 바뀐다고 합니다. 캠핑샵이 새롭게 바뀐다고 하고요. 그리고 새로운 가구, 재활용 가구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신규 펫이 나온다고 하는데 주머니지와 반딧불이 나온다고 합니다. 반딧불은 프리미엄 펫이라고 되어 있는 거 보니까 로벅스로 구매가 가능하네요. 오늘 새벽에 올라온 영상인데요. 이 영상 썸네일에서는 이 신규 펫들이 공개가 됐는데 막상 이 영상 안에서는 신규 펫을 안 보여줘요. 영상에서는 안 나왔지만 썸네일에서 보여지는 신규 펫 두 마리인데요. 자, 요 친구가 반딧불이에요. 네, 저는 사실 초반에 파리로 착각했는데 네, 파리가 아니고 반딧불이었습니다. 망댕이가 반짝반짝 빛나는 반딧불, 네, 굉장히 귀엽죠. 그리고 주머니쥐라고 해요. 저 얼핏 보면은 이 엘프쥐랑 살짝 비슷하게 생긴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거는 며칠 전에 올라온 영상인데요. 새롭게 바뀌는 캠핑장의 모습이에요. 캠핑장이 굉장히 좀 넓어진 것 같아요. 이 캠프파이어 주변으로 해서 건물들도 새로 생기는 것 같고요. 그리고 요 안쪽에 보면은 물건들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캠핑용품 파는 네, 캠핑샵이 또 이렇게 바뀌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거는 오늘 올라온 영상인데요. 자, 캠핑장으로 가자고 하네요. 볼까? 자, 여기 보시면은 새로운 차량으로 보여져요. 기존에 나와있던 차량 같지는 않고요. 그리고 이번에 새롭게 나오는 주머니지가 여기서 공개가 됐네요. 그리고 신규 차량도 나오는 것 같아요. 이거 기존에 못 보던 차인 것 같은데요. 캠핑장으로 들어가는데 오, 굉장히 눈치가 있네요. 그리고 지금 이 농장 상점의 외관도 지금 변경하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근데 요거 건물 모양만 바꾸진 않을 테고 분명히 농장 상점의 이 내부도 좀 바뀌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거는 이번 주에 바뀌는 건 아니고요. 네, 지금 뭐 준비를 하고 있다고까지만 네, 그렇게 밝혔어요. 캠핑장이 멋지게 싹 다 바뀌고 그리고 새로운 펫도 나오고 그리고 새로운 가구들까지 나옵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 진행되는 업데이트도 굉장히 기대가 되네요. 빵빠라빵 빵빵 빵빵신이었습니다. 빵구들 안녕.